경뚜껑 법칙 몰라 오르나사 법칙이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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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잡았는데 내가 뭔지 한 사람이 뭔지 어떻게 내가 나는 근데 그렇게 열면 다 흐르지 않을까라는 생각 흐르지 않을까 오늘 갔다 온거 오늘 갔다 온거 생각 아무도 아니야 기회를 열 수 있을까요? 오늘 프린트 안 받은 사람. 내가 받았는데. 오늘 숙제. 주제고 오는 거 오늘. 아니 숙제예요? 무슨 검이었지? 아 저는 전 나이스 공인 거였다. 지금 안 된다. 지금 오늘 뭘 못 맞추는 숙제란 말이야? 세게 다쳤지? 되겠다 서투려. 지웅이 지웅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깨지는 게 쉽겠는데. 이거 낀 거 아니야 뚜껑이? 뚜껑이 왜 낀 거야? 그러니까 이거 돌리다가 낀 거 아니야? 끼웠지. 진짜 끼웠지. 이따 따뜻한 물로. 우와. 오. 내가 받았는데. 뚜껑 안 열릴 땐 따뜻한 물로 주변을 가열하면 잘 열려. 흥지 또요비. 어머 지웅이 희수. 서인이 안 오고 송원이 왔지? 어, 안 줬어? 어. 진고, 현서, 현우, 예원이 안 오고 예준이, 원혁이, 주원이, 준현이. 아, 가시나들만 안 왔구나. 네. 여자애들만 안 왔다고. 자, 그러면 지난주 대보해드린 자, 문제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 답지 최대한 빨리 만들게. 막 만들고 있는데 지금 주당 푸는 문제 너무 많아갖고. 자, 운동의 기술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역학 부분까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림은 실제로 이 부분은 실제 수능과 유사한 형태로 출제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 등가속도 직선운동까지는 수능하고 유사하게 출제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문제들이 안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일반 물리 문제나 아니면은 뭐 옛날 하이파 문제라든가 하는 부분들이 문제들이 상당히 어때? 문제들이 상당히 좋은 게 아니고 까다로운 편이야. 까다로워서 이 부분들의 문제들이 풀기가 썩 진짜 좋은 문제들이 별로 없어서 수능 문제로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그림은 직선 도로에서 등가속도 직선운동을 하고 있는 자동차 AB가 기준선 P와 Q를 동시에 통과하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자, PQ를 동시에 통과하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PQ의 거리는 100m라고 한다. 자, 표는 P가 P에서 A, B까지의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림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걸 통해서 이 물체들이 갖는 자,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A라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자. 어? 지난주 배부한 문제야. 제가 가져왔습니다. 제가 모범생이에요. 저는 풀어서 가져왔어요. 있다. 도대체 왜? 네? 너 왜 그거 피고 있어? 자, A라는 물체 운동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시간에 따라서 0, 1, 2, 3, 4, 5 이런 식으로 시간을 표시해보자. 자, 그리고 얘네들의 자, 위치를 살펴보면 자, 위치는 자, 12m 0에서 출발했지 0, 12 자, 그리고 28 자, 그리고 48 그리고 자, 72 100이래요. 자, 이렇게 나타내주게 되면 일단 델타 S를 구해봐야 되겠지. 12, 16, 자, 20,
얘는 24. 자, 28. 이런 식으로 나타났지. 이동거리가 점점 많아지는 걸로 봐. 얘는 등가속도 운동할 거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이게 델타 S, 얘는 S. 자, 그렇다면 이거를 시간으로 나누면 얘는 구간별 평균 속력이 구해지겠지. 자, 그렇다면 얘는 똑같이 12, 16, 20, 24, 28이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 속도의 변화량을 계산해 보자. 속도의 변화량은 이 차이를 계산해 주면 되겠지. 4, 4, 4, 4. 그래서 얘의 평균 가속도는 4m per sec 제곱이라는 평균 가속도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를 살펴보자. B도 똑같이 0, 1, 2, 3, 4, 5. 자, 그래서 각 위치를 살펴보니까 0에서 출발해서 16, 34, 54, 76, 자, 그리고 100이라고 합니다. 자, 얘는 델타 S를 한번 또 구해보자. 이 차이가 되겠지. 자, 얘는 16. 얘는 얼마큼 나죠? 18. 자, 얘는 얼마큼 나죠? 얘는 22. 얘는 24. 이렇게 나타났대. 자, 그렇다면 얘에 대한 평균 속도는 자, 16, 18, 20, 22, 24가 됐대요. 자, 따라서 속도 변화를 계산해 보니까 이 차이를 계산하는 거지. 모두 얼마가 돼? 이만큼의 차를 갖고 있어서 평균 가속도가 얘는 2m per sec 제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이때 P점에서의 AB의 속력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P점에서의 AB의 속력. 얘를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A의 속력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자, P점에서 여기 A가 있고 B가 있어요. 자, 얘의 속력이 있고 얘의 속력이 있겠지. 그죠? 자, 그래서 얘는 몇 미터만큼 이동했지? 자, 100미터만큼 이동했어요. 자, 이렇게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몇 초만큼 걸렸지? 모두 5초라는 시간 동안에 진행한 값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P의 속력은 어떻게, A의 속력은 어떻게 구해주면 좋을까? 몇 번째 식이 가장 좋을까? 처음 속도를 몰라요. 처음 속도 몰라요. 속도 변화만 알고 있죠. 아, 처음 속도를 몰라요. 자, 이걸 일단 써보면 될 것 같다. S라는 값은 V0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라는 식을 써야 되겠지. 처음 속도를 모른다라고 할 때 나머지 조건은 알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얘는 얼마가 되지? 100m라는 값은 V0 곱하기 5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5의 제곱이 되어버렸대요. 자, 그렇다면 얘 지워져 버리면 얘는 얼마가 되어버리지? 50이 되어버리지. 따라서 5V0라고 하는 것은 100 빼기 50이 되어버려서 얘는 50이 됐대. 따라서 V0라는 값은 10m per sec VA가 되겠지.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S라는 값은 VB 곱하기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 되어버리는데 100은 자, VB 곱하기 5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자, 25가 되어버리죠. 따라서 얘는 자, OVB의 값은 75가 되니까 VB라는 값은 얼마? 15m per sec라는 값이 됐대요. 따라서 VA분의 VB라고 하는 것은 자, 얼마? 10분의 15가 되니까 얘는
2분의 3이라는 b를 갖게 됐다라고 합니다. 아, b분의 2야? 그럼 3분의 2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자, 주로 요즘에서는 거의 많이 사라진 형태야. 요 표 정리하는 거 거의 안 배우고 있지 요즘. 거의 안 배우고 있고. 자, 그다음에 등가속도 직선운동인데 자, 요런 형태식도 요즘 거의 안 쓰고요. 요즘 만약에 계산하는 문제에서 등가속도운동인데 처치 곤란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 특히 수능형 문제들이 그렇거든. 수능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웠던 것과 상당히 거리 있게 나온단 말이야. 풀이법이 좀 달라. 그래서 등가속도 직선운동한다라고 하면 대부분 이 식으로 출발하면 실수 없이 끝낼 수가 있어. V는 2분의 네 번째 식이야. V0 플러스 VT라는 식을 쓰면 실패하는 게 거의 없어요. 오케이?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못 써. 처음 속력, 나중 속력 둘 다 모르기 때문에. 근데 보통 우리가 다루는 문제가 뭐 정지했다, 또는 처음 속도가 주어졌다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 그때 이 식으로 출발하면은 거의 후회하지 않는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막막한 문제들은 얘부터 그냥 써봐. 그럼 대부분 거의 다 풀려. 수능 형태로 나오는 문제들. 그림이 이런 문제도 일종의 수능형 문제거든. 수능 변형이야. 수능 변형인데 이런 꼴로 나오는 문제들은 풀면은 괜찮을 것 같아. 자, 2번 문제를 봅시다. 쓸 시간 드릴게요. 저만 같이 안 풀었구나. 뿅지 풀었니? 어디까지? 절반? 많이 풀었네. 문제 보시다 보면 학교 문제 그대로 옮겨 적어놔갖고 문제가 조금 이상한 경우들이 많아. 선생님들이 변형시키다가 너무 지저분해지거나 아니면 조금 말이 이상하게 꼬인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선생님이 문제 하나 갖고 지금 이틀을 지냈거든. 왜 지냈냐면 문제 조건에 3C라고 나왔는데 이거를 계속 선생님이 2C로 풀었어. 이틀 동안. 풀고 또 풀고. 눈이 요번 주에 눈이 이상하게 꼬였어. 계속 문제를 엉뚱하게 봐. 그래갖고 이거 계속 해결한다고 계속 붙잡고 있다가 던져버리려다가. 전에 선생님 얘기하지 않았니? 워드 치다가 날려먹는 거 되게 많다고? 어저께는 패드에서도 날려먹었어. 전에 열심히 막 풀고 정리하면서 앞으로 갔더니 문제 두 개가 없어진 거야. 어디 갔지? 아마 내가 문제 풀기 전에 백을 잘못 넣었나 봐. 그리고 두 개가 없어졌어요. 새로 풀었잖아. 에휴. 다 정리됐죠? 자, 두 번째 문제를 봅시다. 자, 그림은 정지 상태에 있던 물체가 자유낙하 운동을 하면서 자 같은 시간 동안 A점에서 B점 또 B점에서 C점을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때 AB 사이의 거리는 OS 자 그리고 자 B와 C점 사이의 거리는 7S 또 B점을 통과하는 속도는 V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물음에 자 알맞은 것을 써보세요. 자 이것도 수능 형태 문제지 기니디니까 자 정지 상태에서 어떤 특정한 만큼 내려왔을 때
자, 그리고 또 다른 지점에 도달했을 때 얘는 얼마? OS만큼의 거리에 있었다라고 해요. 너무 멀리 났구나. 예원이 안녕. 자, 요 상태가 돼버렸지. 여기가 OS, 여기가 7S야. 자, 같은 만큼 낙하는 경우가 되는데 이때 이곳의 속력이 V라고 이야기를 하자. 얘는 일정한 가속도를 갖고 나타내주는 특성이 되겠지. 자, 그렇다면, 자,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자. 자, 첫 번째. A에서 자, C점까지 갑니다. C점 사이의 평균 속력이 V다 라고 얘기했는데 얘는 이쪽을 내려가는 시간과 이쪽을 내려가는 시간이 서로 같지요. 맞습니까? 자, 같다면 얘는 자, 중간점에서의 속도가 시간의 중간점의 속도가 평균 속도가 되는 거 맞아요. 자, 얘는 이렇게 얘기해 보도록 하자. 이만큼 낙하한 거리를 얘기해 볼까? 자, 이만큼 낙하한 거리는 뭐라고 할까? 자, 여기까지 낙하한 거리, 그 다음에 이만큼 낙하한 거리, 그 다음에 이만큼 낙하한 거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자, 여기에서 나타난 시간을 T0라고 해볼까? 이거는 수능적인 접근 방법이 아니야. 수능적인 접근 방법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저기 시간이 이만큼이라면 A까지 내려온데, 자, A점에서의 특징을 볼게. VA라는 녀석은 얼마? GT0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SA라고 할게. SA는 2분의 1 G T0 플러스 T가 되겠지. T0의 제곱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B점에 도달했을 때는 VB는 G 곱하기 T0 플러스 T가 되겠고, 자, 그리고 얘는 자, SB라는 값은 2분의 1 G 곱하기 T0 플러스 T의 제곱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C점에 도달했을 때 VC라는 값은 G 곱하기 T0 플러스 ET라는 값이 되어버렸고, SC라는 값은 자, 얘는 2분의 1 G 곱하기 T0 플러스 ET의 제곱이라는 값이 됐을 거야. 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 자, 그렇다면 B점에서의 속도, 이 속도를 뭐라고 하기로 했지? V0라고 하기로 했지. 자, 그렇다면 얘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니까 평균 속도라고 하는 값은 2분의 VA 더하기 VB가 되겠지. 두 구간의 평균 속도야. 자, 그렇다면 얘는 2분의 GT0 플러스 GT0 플러스 ET가 돼버리니까 얘는 G 곱하기 T0 플러스 T가 돼서 V가 되었다라고 쓸 수 있겠지. 자, 두 번째. 일반적으로 같은 시간의 중간의 속도가 평균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야. 등가 속도 운동에서. 자, 두 번째. 속력은 C에서가 A보다 두 배 빠르다라고 얘기했어. C에서와 A에서의 속도를 비교해 봤는데 두 배 빠르다고 할 수 있을까? 자, 얘는 VA라는 녀석은 GT0잖아. VB라는 녀석은 얼마가 되니? GT0 플러스 뭐가 돼? EGT가 돼버리겠지. 아, B에서의 속력이라고 했니? C의 속력이라고 했니?
했지. 자, 요렇게 얘기했지. 따라서 두 배는 아니지. 두 배는 아니다. 자, 세 번째 D. 자, AB 사이에 AB 사이와 BC 사이에서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같다라고 했는데, 자, AB 사이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AB 사이의 운동량의 자, 변화량은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m 곱하기 mg 곱하기 t0 플러스 t 마이너스 t0라는 값이 되세요는 mg t가 돼버렸고요. 살펴보니까 그거네. 얘는 힘 곱하기 시간에도 상관이 없겠네. 그치? 자, 그 다음 BC 사이에서는 시간이 T가 되니까 역시 MG T가 되겠지. 계산 하나만 하겠다. 그치? 그래서 힘이 같은 시간 동안에 작용했기 때문에 충격량은 서로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가장 좋은 답이 되겠네요. 니은 살펴보니까 AS의 속력이 GT0지. 자, 그 다음에 VC라는 녀석이 GT0. 그지? 더하기 EGT가 되지. 두 배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EGT0. 얘가 EGT0가 돼야 되겠지. VA? 얘는 GT0. EGT0가 GT0이다. EGT0. 어? 뭐라고? 지금 얘 속력의 두 배가 얘가 되느냐고 묻는 거거든. 그걸 묻는 거 아니야? 질문이 뭐야? CS의 속력이 A의 속력의 두 배보다 크다라 그랬구나. 미안해. 두 배보다 크다. 맞지? 두 배보다 크다? 두 배보다? 아, 클지 안 클지 결정해 줘야 되네 이거. 근데 두 배보다가 아니야. 두 배 크다니까. 두 배 크다니까. 두 배라는 뜻 아니야? T0가 2T면 두 배 크다니까 두 배는 아니지. 어? T0가 2T0? 그렇다면 얘 낙하거리 갖고 비교를 해줘야 될 것 같아. 근데 이거 낙하거리 비교하면 니은 맞다거나 해볼게 그러면. 아닐 것 같아서 계산 안 했어. SB-SA라는 값이 얼마야? OS가 되지. 맞아요? 자, OS가 돼버리면 얘는 뭐가 되니? 2분의 1 GT 제곱 플러스 GT T 제로 플러스 2분의 1 GT의 제곱, 자, T 제로의 제곱이고 요것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뭐가 돼버립니까? SA가 돼버리니까 2분의 1 GT 제로 제곱이 되겠지. 지워졌어. 자, 그 다음에 SC 마이너스, 자, SC 마이너스 SB라는 값이 7S가 되는데 얘는 2분의 1 GT0의 제곱 플러스, 자, 얘는 두 배의 GT T0 플러스 2분의 1 G 곱하기 4T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GT0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GT T0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야. 자, 그러면 얘 지워져 버리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해주면 얘는 EGT T0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3 GT 제곱이 됐다라고 해. 자, 그렇다면 요 B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줘야 되겠지. 자, 그렇다면 얘는 OS7S니까 양쪽을 얼마씩? 70, 7, 50 곱해주고 같다라고 해보자. 자, GT T0 더하기 2분의 7 GT 제곱이라는 값은 5배 10 GT T0 플러스, 자, 2분의 15 GT 제곱이 되지. T 하나씩 다 지워버릴게. T 하나씩 다 지워버리면
얘 넘어가, 자, 얘 넘어와 버리면, 음의 값이 되는데, 이런? 불을 뭘 잘못 썼을까? 7배. 2분의 7. 자, 이렇게 돼 버렸지. 자, 그렇다면 얘 넘어가 버리면, 자, 넘어가 버리면 이치 이지 t 제로라는 값은 얘 넘어가 버리면 2분의 8g t가 돼 버리지. 따라서 얘 g t 제로가 이 t라는 값이 되는구나. 그렇다면 두 배가 되는 거 맞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그림 가는. 자, 물체 A를 빗면 위에 점 P에 가만히 놓는 순간. 자, 그때부터 시간 T2에 물체 B를 P점에 가만히 놓는 것을 나타내 줬다. 자, 이때. AB가 등가속도 직선운동을 하게 되며 가와 나는 AB 사이의 거리가 7D만큼 차이 났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AB의 크기, 모든 마찰 공회장을 무시한다라고 하자 T를 풀이하는 과정을 구해보도록 합니다. 자, 얘네들은 모두 다 같은 평면에서 움직이고 있죠. 자, 같은 평면에서 움직이면, 자, 요렇게 형태 나오는 수능형 문제에서는 G사인 세타 쓸 필요 없어. 그냥 A라고 그냥 써주면 돼. A가 일정한 가속도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지. 자, 여기에 지금, 자, 물체 A를 처음에 놨어. 자, 물체 A를 놓고 T라는 시간 후에 물체 B를 놓게 됐지. 두 녀석의 시간 차이는 T라는 시간 차이만큼 있다라고 해. 자,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해. 자, 그래서 이렇게, 자, 등가속도 운동을 했고, 자, 이때 자, 이 놓여지는 이 순간에 이 거리가 얼마가 된대? D라는 거리만큼이 됐대. 자, 그리고 시간이 충분히 지나서 살펴보니까 둘 사이의 거리가 얼마가 됐어? 얼마? 7D만큼 났다라고 해. 오케이? 자,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같은 물체라고 생각하면 돼. 얘가 0이면 얘는 얼마큼 운동했을 때야? T만큼 운동했을 때다 라고 보면 되겠지. 맞습니까? T만큼 이동했대요. 자, 그렇다면 이 T를 계산해야 되는데, 얘 이렇게 보자. 이 거리가 얼마라고 했지? D만큼이 된다라고 했어. 그렇다면 D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게 나타내 줄 수 있나? 얘는 2분의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곱하기 T지. 그죠? T라는 값을 갖게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경우에 살펴보니까 얘는 다시 V라는 녀석이 얼마가 돼? A 곱하기 T라는 값을 갖게 되겠네. 그래서 일단 쓸 수 있는 게 2분의 1. AT 제곱이라는 식을 쓸 수 있었다. 이거는 그냥 뭐 우리 알고 있는 두 번째 식의 결과가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얘가 이만큼 내려왔을 때를 T0라고 놔보자. T0라고 놓게 되면 얘는 그거보다 속력이, 자, AT만큼 빠르겠지. 맞아요? AT만큼 빠르게 될 거예요. 자, 사이 거리가, 자, 7D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네. 7D라는 값은 다시 2분의 이곳에 도달했을 때 시간을 T0라고 한다면 AT0 더하기, 잠깐만. 자, AT0 더하기, 자, 그 다음에 요 아래를 내려올 때는, 자, 얼마만큼? AT만큼 더해진 거지.
AT만큼 더 더해진 거지. 그래서 A, T0 플러스 T만큼이 됐대. 이거 곱하기 T가 됐다라고 하죠. 이걸 받고 응? 뭐라고? 얘가 V구나. 자, 그렇다면 얘를 뭐로 바꿔줄 수 있니? V로 바꿔줄 수 있네. 자, 요게 됐지. 자,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자,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가 AT가 되니까 얼마? V-AT라고 쓸 수 있겠다. 그죠? 자, 얘는 아, 그 식이 되네. 나중 속도 곱하기 시간 t 마이너스 2분의 1 at 제곱이라는 식이 돼버리겠네. 그쵸? 자, 그렇다면 이 값이 얼마가 되니? d라는 값이 되겠지. 그래서 vt라고 하는 값은 8t가 돼버리고 t라는 값은 v분의 8t. 그래서 주어진 값 갖고는 자, V분의 8T라고 쓸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수능형 문제인데 그냥 속도 변화가 AT라는 걸 이용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 속도 변화. 그 다음에 모르는 식이니까 그냥 S는 2분의 V0 플러스 VT라는 경우를 자, 경의 식을 써서 그냥 표현해 본 거죠. 자, 그래서 자, T를 V에 봤고요. 자, PQ 사이에 P와 Q 사이의 거리를 자, 풀이 과정을 포함해서 구해보자 라고 얘기했어요. 처음 놓는 위치와 처음 놓는 위치와 얘가 V라는 속도를 갖게 되는 위치의 자, 전체 거리를 알아보자 라고 했지. 이 순간의 속력이 얼마야? 0이지. 맞아요? 0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곳까지 갔을 때 시간은 얼마가 걸릴까요? 시간이 얼마 걸릴까? 시간 얼마지? 시간을 V란 속력을 얻기까지의 시간은 요만큼 갖고 얘기해주면 될 것 같아. 시간은 자, 그렇다면 이 아, 시간 차이지. 시간 차이야. 시간 차이야. 시간 차이야. 시간 차이지. 저거는 시간의 차이 A를 구할 방법. A를 구할 방법. A를 구할 방법. 7D. 두 시간 차이 동안 7D를 갖게 되는 위치. 80. AT 델타 B. 저기 그 어. T0여야 되는 거 같아요. 7D는 2분의 V여서. 어디? T0로 들어가야 돼. 이거?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야. 얘 속력이 V-AT야. 이 속력 곱하기 운동시간 T 차이만큼 있지? T0를 구한 거예요. 이거지. 얘가 A라는 가속도 가졌지. 나중 속력이 V라고 얘기했지. T라는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가 이만큼 차이를 갖거든. 이 거리가 얼마라고 했어? 7D라고 했어. 그러면 7D라는 값은 2분의 V-AT 플러스 V 더하기 자 곱하기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T만큼 걸렸지. 운동 시간이니까. 응?
그래서 요만큼 걸렸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얘는 전개해 주니까 VT 마이너스 2분의 1 AT 제곱인데 2분의 1 AT 제곱이라는 값이 D와 같아서 VT 마이너스 D가 돼서 저렇게 돼버렸지. 그쵸? 문제에서 7D 관한 부분에 시간이 T라고 안 줬어요. 아니, 봐봐. 얘를 떨어뜨리고 얘가 이만큼 왔잖아. 그럼 얘가 이만큼 오면 얘는 이만큼 왔잖아. 이 시간 차이가 얼마야? T잖아. 네? 얘를 놓은 다음에 T라는 시간 후에 얘는 여기가 있고 얘가 여기 와 있잖아. 예. 그럼 얘가 여기서 움직이는데 걸린 시간이 T란 말이야. 예. 그러면 얘가 밑으로 내려왔어. 얘는 얼마만큼 앞서 있지? T만큼 앞서 있잖아. 그치? 예. 수능 문제들이 다 이래. 그래갖고 지저분하게 해야 돼. 예. 자, 그러면 이 전체 거리는 전체 시간을 알아야 될 것 같네. 전체 시간을 알아야 돼. 여기 S라고 하면 전체 시간? 알 필요도 없겠다. 어떻게? EAS라는 값은 나중 속력 제곱 마이너스 처음 속력 제곱, 자 0이 제곱이 되지. A를 모르는구나. A 귀찮아. AAA. 아, 구할 수 있겠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A라는 값을 다시 한번 구해봐야 될 것 같아. 자, 얘를 이쪽에다 놓고 계산을 해보자. D라는 값은 2분의 1 곱하기 AT 제곱인데 T라는 값이 V 제곱분의 64D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럼 DD 지워져 버리지. 32가 돼서 A라는 값은 D분의 32D분의 V제곱이라고 쓸 수 있네. 그러면 여기에 대입해주면 2 곱하기 A라는 값은 32D분의 V의 제곱 곱하기 S라는 값은 V제곱이 되겠지. 따라서 V제곱 지워져서 S라는 값은 얼마가 돼? 16D가 되겠다. 그래서 식들을 다 돌려막기 해야 되네. 다시 설명? 수능 문제라 니네가 잘 적응을 못하지. 어. 저기에서 V는 A의 속력 나예요. 어디? 저기에서 이거? 네. 그러면 V 제로 여기의 속력이지. 얘는 정지해 있지. 이게 지금 수능 문제들의 특징인데 너네들 생각을 괴롭히는 거야. 이걸 두물체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두물체 운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워져요. 이런 문제들 되게 많거든? 되게 많은데 이렇게 보면 돼. 선생님 생각에 동의를 할지 말지를 생각해봐. 한 물체를 놨어. 처음 속도가 얼마야? 0이란 말이야. T 후에 어디에 가 있지? 얘는 여기에 가 있어. 얼마큼? D만큼 떨어진 곳에 가 있어. 이해해? 또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얘가 여기에 있었어. 그리고 같은 시간 T 후에 물체의 위치를 보면 여기에 있는 거야. 한 물체가 계속 쭈르륵 내려오는 걸로 계산해 주는 게 훨씬 더 머리에 편리하다는 얘기야. 그럼 다시 설명해 주면 이렇게 볼 수 있지. 얘는 D라는 거리를 얼마큼 가게 된 거지? 가속도 A라고 한다면 자, 얘는 2분의 1 곱하기 A고 시간은 T초만큼 차이 나니까 T의 제곱이라고 한 거지. 그지? 자, 한편 얘의 속력을 V라고 놨다면 이 두 시점에서의 시간 차이가 또 얼마큼? T만큼 나고 7S만큼 위치해 있거든. 그러면 시간 차이가 T만큼 나니까 여기서는 속력이 균일하게 증가하게 되니까 일정하게 증가하니까 V-AT라고 쓸 수 있잖아.
얘는 시간당 AT 수준으로 계속 증가하게 되니까 이 속도 변화니까 가속도 A가 되니까 얘는 T라는 시간도의 속도 변화는 자 나중 속도, 처음 속도 이렇게 보면 돼. 자 그렇다면 7S자, 7D만큼을 이동하는데 자 이런 관계를 갖네. 7D만큼 이동하는데 처음 속도는 얼마가 돼? V-AT야. 곱하기 T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T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겠지. 자 그렇다면 얘는 뭐가 되니? VT 마이너스 2분의 1 AT 제곱이 돼버리는데 여기서 2분의 1 AT 제곱이 T와 같으니까 얘는 VT 마이너스 D가 돼버렸지. 따라서 VT라는 값은 자 얼마? 8D가 돼버렸죠. 8D가 돼버렸어. 따라서 T라는 값은 V분의 8D라는 시간 차이를 갖게 됐고. 네, 근데요. 저 조건을 풀려면 또 물체A랑 물체B가 질량이 같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질량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가속도 계산하는데? 근데 가속도가 다르잖아요. 물체A랑. 똑같아. 왜 달라? 똑같지. G사인 셋단데 왜 달라? F는 MG사인 셋이잖아. MG사인 셋이니까. 아, MA구나. 아, 그럼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자, 요런 상태에서, 쟤는 이렇게 보자. 가속도를 먼저 계산해 볼게. A라고 하는 녀석은, 자, 얘는 T제곱분의 2D가 되는데, 자, T제곱이라는 녀석이 쟤잖아. 8D의 전체 제곱분의 8D의 제곱분의 자 쟤는 얼마가 돼버립니까? 2D 곱하기 V제곱이 돼버렸지. 자 그러면 쟤는 처음 시점과 낮은 시점 사이의 거리를 S라고 한다면 얘는 EAS라는 값은 V제곱 마이너스 자 0의 제곱이 돼버리는 거니까 2 곱하기 64분의 D 곱하기 2D, D제곱 곱하기 2D 곱하기 V제곱이라는 값이 V제곱이 돼버리지. S 어디 갔어? S 여기에 있어. 이게 돼버렸지. V제곱 지워지고 D 하나 지워지고 얘 4로 지우면 16이 돼서 S는 16D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이거하고 비슷한 유형 문제가 요즘 이런 게 많이 나와. 수능 부분에서는. 이런 식이야. 이거는 뭐 꺾여 내려오든 안 내려오든 똑같은데 어떤 두 물체가 평면을 달려가고 있어. 일정한 속도로 달려가. 근데 여기 거리가 주어져 있어. 예를 들어서 10m야. 얘 2m per sec로 가. 얘 2m per sec로 가. 그럼 이 두 녀석의 운동의 시간 차이가 뭐가 되지? 5초가 돼버려. 그럼 얘가 빗면에 돌입하게 되는 거야. 얘가 이쪽에 들어와서 막 굴러가기 시작한 순간 얘는 5초만큼 앞선 상태가 되는 거지. 맞아? 즉 얘의 5초 후에 운동이 된다는 얘기야. 이런 문제 되게 많고 거꾸로 똑같이 두 물체가 이렇게 유행이야 요즘. 이렇게 돼버려가 언덕배기로 올라가. 이거는 마이너스 가속도가는 똑같은 문제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저 형태보다 이런 형태로 많이 내죠. 굉장히 많아 이거. 만약에 수능형으로 제발 안 내주길 바랐는데 나온다면 이런 문제는 좀 조심해라. 근데 이 부분은 수능에서 좀 떠나기가 어려운 게 여러분들 일반 물리 문제, 연습 문제 좀 풀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거의 풀 문제가 없어.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거 이런 식이야. 그래갖고 거의 풀 문제가 없어갖고 이렇게 나타나는 수능형 문제들을 학교 선생님들이 인용하는 경우들이 많아. 저걸로 쓰세요.
자, 4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라지 어린 원형 경로를 따라 여기 동글뱅이 1, 2, 3, 4 이건 다 인과학 문제들이야 거의 다. 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어린 원형 궤도를 따라 물체가 원운동하고 있다. 자, 물체가 A점에서 다시 A점까지 돌아온 데 걸린 시간이 T라고 한다면 평균 속도는 당연히 생각할 것도 없이 0이 돼버리겠죠. 왜 0이 돼버리지? 변이가 0이지요. 오케이? 변이가 0이다. 이거 시계바늘 운동 갖고도 흔히 많이 설명을 해줘요. 초침, 분침의 운동 갖고 얘기하면 뭐 예를 들어서 초침이 12시 방향에 있다가 3시 방향까지 갔대. 그렇다면 변이가 초침의 반지름 곱하기 루트 2가 돼버리지. 시간은 당연히 몇 초가 돼? 시간이 안 주어져 이거는. 시간이 15초가 되는 거야. 이해해?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얘가 1분 동안의 변이는 0이 되겠지. 따라서 초침의 평균 속도는 그때는 0이 돼버리는 거야. 이런 경우가 돼버리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이거 답지로 다 만들어갖고 새로 다 드릴 거야. 자, 그림은 연직 아래로 낙하하고 있는 물체 A와 B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림 간은 자 V가 T일 때 자, 그리고 AB의 속력이 각각 VA, VB라고 얘기하고 자, 두 물체의 거리가 D인 것을 또 그림 나는 3T일 때 자,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3D인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VA 빼기 VB를 구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연직 아래로 낙하하고 있다고 했는데 자, 이쪽에 VA로 오고 있고요. VA로 오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VP가 있대요. 자, 시간 차이는 자, 시간 자, 시간이 T가 얼마일 때야? 라지 T라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라지 T라고 해.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자, 얘는 자, 얼마인지 모르지. A VA 프라임이라고 하고 얘는 VB 프라임이라고 하자. 이때 시간은 얼마가 될 때야? 3T가 되네.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 변한 게 몇 초 후야? 몇 초 후지? 2T초 후가 되겠지. 2T라는 시간 후가 될 것이다. 자, 이때 요 거리는 얼마가 돼버리죠? D라고 했죠. 이때 이 거리는 얼마라고 했습니까? 3D라고 했대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얘네들의 낙하 거리의 차이를 이용해서 속도를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낙하한 거리. 이거를 뭐라고 할까? SA라고 할까? 자, 그 다음에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낙하한 거리. 이거는 뭐가 되지? SB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맞아요? 맞나요? 자, 그렇다면 쟤는 어떤 관계를 갖게 됩니까? SB 플러스 D 마이너스 SA라는 값이 뭐가 되니? 3D라는 값이 돼버리겠죠. 맞습니까? 3D라는 값을 갖게 돼. 자, 그렇다면 얘는 SB라는 녀석은 VB 곱하기 ET 마이너스 2분의 플러스 2분의 1 G 곱하기 ET의 제곱 더하기 D 마이너스 VA 곱하기 ET 더하기 2분의 1 GET의 제곱이라는 값이 3D가 되겠죠. 맞아요? 자, 그렇다면 얘 지워져 버리지. 자, 그렇다면
2 VB 마이너스 VA 곱하기 T라는 값은 자, 얘 넘어가면 ED가 되겠네. 따라서 VB 마이너스 VA라는 값은 T분의 D라는 값이 되겠다.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자 나타내주는 문제 살펴보면 되고 6번 6번 문제는 전통적인 수능형 문제죠. 지금 앞대가리가 다 수능형 문제들이야. 누가 이렇게 맛있는 걸 먹어? 얼음? 얼음 너무 먹으면 나중에 이빨 상한다. 저기 두 번째 식에서 네. VAET예요. VAET 또한 운동했으니까 여기에 있다가 여기까지 오는 게 ET라는 시간이 걸렸잖아. 자, 6번 문제. 제발 이런 문제 좀 조금만 나왔으면 좋겠어. 학교에서 되게 어려워. 너네들한테는 차라리 물리적으로 생각해서 풀이하는 문제인데 이거는 거의 물리적인 내용보다는 공식 갖다 놓고 스킬이야. 어떻게 전개해야지 잘 푸는가 스킬.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일반 고등학교 애들이 물리를 포기하는 이유입니다. 지구과학에 미친 듯이 덤벼드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야. 좀 꼬지 말고 쉽게 쉽게 해줘도 상관없는데. 오랜만에 같은 종족이 만났구나. 같은 종족들. 영장류지. 영장 목에 속하지. 과가 약간 다르지 둘이가. 아, 과는 같구나. 유인원과. 참이슬 많이 먹으면 그 프레시 먹을 때 참이슬 먹을 때 돌리면 안 돼. 욕 먹어. 어? 처음처럼이 아니잖아. 어? 처음처럼만 돌려야 돼. 아, 그거보다, 어? 그거보다 내가 소주병을 불고 빨대를, 긴 빨대를 넣고 누군가 입김을 불어주면은 순식간에 먹을 수 있어. 근데 한 병 먹는데 선생님 기억에는 두 병 먹는데 한 7초? 이 정도 걸린 적이 있거든. 근데 나발 불어도 그렇게 늦게 나오지는 않아. 콸콸콸 나와요. 자, 6번. 그림과 같이 직선 도선 위에서 자동차 A와 B가 기준선 P를 동시에 통과한 후에 기준선 Q를 각각 VA와 VB의 속력으로 통과한 후에 자, 기준선 R에 동시에 도달하였다. AB의 운동은 각각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을 하였다고 한다. 자, 이때 VA가 VB보다 크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들은 같은 이동 거리를 같이 자, 같이 출발해서 같은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얘는 이동 거리도 같고 L이라고 하자 시간도 같다. 그럼 전체 구간 동안의 평균 속도가 어때? 같지. 자, 이때 절반인 위치를 지난다라고 합니다. 아, 또 절반이라는 말이 또 없네.
기준선 PQ의 절반이라는 조건이 없지. 자, 어떤 임의의 위치에 도달했을 때, 자, 얘가 갖는 속도는 VA, 얘가 갖는 속도는 VB라고 하는데, 자, VA의 속력이 VB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했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P에서 R까지 운동하는 동안 A와 B의 평균 속력은, 일반적인 평균 속력은 어떻게 구할 수 있지? 전체 걸린 시간분의 전체 이동 거리가 되는 데에는 T라는 시간 동안에 모두 L만큼 이동했으니까 같다.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거리만큼 가니까 같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가속도의 크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속도의 크기를 비교해 보자. 이 시점에서 얘 속력이 더 작아. 근데 동시에 도달했지. 속력이 점점점 증가하는 운동을 하게 될 거야. 그치? 얘네들은 모두 다 속력이 증가한대. 오케이? 그러면 얘가 갖는 얘네들은 이 위치를 동시에 운동할 수는 없겠네. 그치? 각각 이 지점을 지날 때 속력이 주어진 거지. 동시에 통과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 그치? 자, 그렇다면 얘가 속력이 증가하는데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만큼을 가야 되는데 얘는 처음 속도가 느리단 말이야. 그럼 얘 가속도가 어때야 돼? 더 커야 하겠지. A, B의 가속도는 AA보다 커야 한다. 왜? 같은 시간 동안에 더 큰 거리를 이동 처음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 이동하기 위해서는 속도 변화가 더 커야 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지. Q랑 R 사이가. Q와 R 사이? 여기는 같은 시간이 아니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같은 시간이. 아, 잠깐만. 유주. 같은 시간은 아니지. 같은 시간은 아니야. 둘 다 속력이 커져야 해. 이렇게 나타났어. 근데 위치가 전혀 안 주어져가지고 학교에서 빼먹었을 것 같은데, 기준선 PQ의 위치와 기준선 QR의 위치가 같다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같은 거리만큼 이동하는 것 같고 평균 속도를 비교할까? 속력. 처음 속력밖에 없지. S가 같아. 이건 한번 식으로 한번 써서 한번 나타내 보자.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 관계를 한번 살펴볼게. SA라는 녀석은 VA 곱하기 TA 플러스 2분의 1 AA TA의 제곱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SB라고 하는 녀석은 VB, TB 더하기 2분의 1, AB, TB의 제곱이라고 해야 되겠지. 이때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값이, 얘가 이 두 지점을 지나는 순간의 속력은 누가 더 커야 될까? VB가 더 커야지 평균 속도가 맞을 것 같아. 오케이? 이해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날 것 같아. 그렇다면 이거를 한번 살펴보자. 얘는 이 두 속력에 비교해서
VA 프라임, VB 프라임이라고 얘기할 때 S라는 값은 요 차이 거리가 되지 이게 둘 다 S 같다는 얘기야. S라는 녀석을 이렇게 비교해 볼게. 2분의 VA 더하기 VA 프라임 곱하기 T가 있고 얘는 2분의 VB 더하기 VB 프라임 T가 돼야 되겠지. 그렇다면 이때 이 부분에 값이 느리게 왔기 때문에 시간이 어때야 될까? 누가 더 오래 걸리지? 얘는 시간이 커야 돼 작아야 돼? 이 값이 S가 같은데 이 값이 크거든? 이 값이 크게 되면 전체 평균 속도가 같기 때문에 이 값이 크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나타내? 이 값이 작아야 되겠지. TB가 작게 된대. TB가 작대. 저 그래프가 뭘 말하는 거야? 이 그래프는 선생님이 기대치 요 두 거리가 서로 같다라고 했을 때 면적이 같은 위치를 찾아주는 거지. 어? 얘가 간 얘가 얘에 대한 면적과 얘에 대한 면적이 이렇게 나타나거든. 세로축이 어? 세로축 S는 물체지. X라고 하자. X. 원점을 출발해. 아, 미안해. 이거 V라고 해야 돼. 원점을 출발해서 나타나는 값. 얘가 처음 값이고. 자, 여기는 평균 값이 정중앙이지. 정중앙일 때 얘가 통과하는 값이 어떻게 나타나니? 요 부분이 되겠지. 오케이? 근데 이거 같은 시간일 것을 걱정해갖고 이걸 표시를 하다가 그냥 만 거야. 그렇다면 같은 거리, 요만큼의 거리가 같잖아. 같은 면적을 갖게 되는데 전체 면적의 절반이 되는 위치니까 어떤 위치가 될까? 평균 속도가 되네. 그래프는 좀 하다가 거리가 안 나와갖고 시도하다가 그냥 빼버렸어. 아마 이거 원래 문제에는 이 두 거리가 같다라는 조건이 써 있을 것 같은데 그 조건이 없어서 문제풀이가 좀 꼬여. 먼저 도달한 아이 봐야 되는데 먼저 도달해. 아, 이걸 보면 되겠다. 요 지점에 도달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얘네들은 둘 다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하게 되지. 맞아? 속력 일정하게 증가하게 되는 운동을 하게 돼. 자, 이쪽에 처음 속도가 있었다고 해. VA 제로, VB 제로야. 오케이? 처음 순간에 얘 속력이 더 커야 되겠지. 일정하게 증가해도. 오케이? 자, 그렇다면, 요 녀석이 이곳에 도달하는 시간이, 요 녀석이 이곳에 도달한 시간보다 빠르고, 얘는 이 나머지 구간에서 속력이 천천히 증가하고, 얘는 속력이 더 빠르게 증가한다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 변형시킬 때는 문제풀이에 크게 문제가 없어서 변형시켰던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여기 길이를 보통은 L입니다, L입니다라고 줄 가능성이 높아. 그럼 문제를 풀기가 훨씬 더 수월해질 거야. L이라는 거리가 같은 거리로 주어지게 되면. 그럼 그래프로 도입해서 문제 풀기가 쉬워지지. 그래프로 예를 들어서 A라는 녀석을 살펴본다면 A라는 녀석은 자 속도가 빠르게 출발해갖고 완만하게 도달하는 이런 녀석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 전체 거리가 L이란 말이야. 그렇다면 같은 넓이를 갖는 녀석이 이 위치에 되겠지. 반면에 이게 A라고 하자. 자, 이 값이 VA가 되는 거지. 반면에 B라는 녀석은 T에 대해서 자, V라는 속도는 처음 속도가 V제로보다 작은 속도에서 급격히 증가하겠지.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에 이 L이라는 거리를 갖게 되는데, 자, 절반만큼의 거리는
이렇게 되겠지. 이 부분이 L이고 이 부분이 L. L, L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단 말이야. 딱 절반이라면. 그렇다면 얘가 이곳에 도달하는 시간이 얘보다 어때 더? 긴 시간이 걸리겠지. 그래서 A가 먼저 도달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같은 거리면 수치적으로 딱딱 비교해서 쓸 수 있는데 좀 두리뭉실하게 해놨어. 그냥 개념 갖고 풀라고 하신 것 같아. 그래서 문제에서는 AB 사이 각각의 PQ 사이 거리와 QR 사이의 거리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7번 문제. 그림과 같이 질량이 2kg인 물체를 연직 위로 20m 퍼세케 속력으로 발사하였다. 물체가 발사된 후부터 다시 원래 위치로 되돌아온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가 되는가 라는 문제지. 자, 원래 위치로 되돌아왔을 때 가장 간단한 것은 공기저항 마찰이 없다면 원래 위치로 되돌아왔을 때 속력이 뭐가 돼버립니까? 마이너스 V0가 돼버리지. 자, V0고 원래 위치로 돌아오게 되면은 아래로 어떻게 V0를 갖게 돼. 마이너스 V0라고 하자. 얘가 운동한 동안에 중력과 속도 G가 작용했대. 자, 그렇다면 원래 위치로 오는 것은 마이너스 V0. 즉, 얘는 마이너스 20m/s가 되지. 이 값은 20 마이너스 10 곱하기 T가 됐대. 따라서 이 위치까지 도달하는 것은 4초만큼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또는 S는 V0T-1분의 1 GT제곱이 0이다 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T라는 값은 자 얼마? V0-2분의 GT가 0이 되어버려서 T는 0이거나 또는 T는 G분의 2V0거나 그래서 얘는 10분의 2 곱하기 20에서 4초가 걸렸다라고 얘기하지. 식 하나가 더 있어. 그래서 수능 풀 때는 되게 이 방법 가르쳐. 속도 갖고 그냥 풀라고 해. 보통 속도 갖고는 잘 안 쓰거든. 두 번째 과정 갖고 많이 쓰는데 보통 수능형 문제는 이렇게 풀라고 해요. 자, 8번 문제. 8번. 그림은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여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의 가속도와 시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때 물체의 3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얼마가 되는가? 얘를 잽싸게 이런 형태가 나온다면 나올 리는 굉장히 없지만 자, 얘는 이건 거의 다 인각 수준, 인각 형태의 문제야. 인각 애들이 문장 문항 수가 많아. 그래서 그냥 간단한 문제로 이런 걸 막 주기도 했어. 자, 시간에 따라서 속도 그래프를 그려줘야 해. 정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처음 1초 동안에는 속도가 얼마큼 변했습니까? 2 곱하기 1만큼 변했지. 2m per sec가 되었대요. 자, 그 다음에 1초에서 2초 사이에서는 속도 변화가 없죠. 속도 변화가 없어요. 자, 그리고 2초에서 3초 사이에서는 자, 속도가 마이너스 1만큼 감소하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지? 1차 함수 형태로 그려지겠지. 이 그래프의 넓이가 뭐가 됩니까? 물체 이동 거리가 되겠지. 1이 되겠고 2가 되겠고 여기는 얼마? 1.5가 돼버립니까? 잠깐만. 여기 2지. 여기 3, 2, 1.5. 그래서 전체 이동 거리는 얼마가 돼버리지? 4.5m만큼을 이동했다라고 하죠. 자, 9번 문제. 그림과 같이 입자 A는 X축 방향으로 3m/s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입자 B는
자, A가 입자 A가 Y축을 통과하는 순간에 자, Y축과 셋다 방향을 이루면서 0.4m/s의 일정한 가속도로 출발했다라고 합니다. 자, 두 입자 AB가 Y축상에서 30m만큼 떨어져 있을 때 이 두 입자가 만나기 위한 자, 셋다 값을 구해 보래요. 얘 빠르기는 얼마라고요? 3m/s고요. 자, 얘는 여기서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서 갑니다. 자, 쭉 진행해서 얘가 30초 갈 동안에 자, X방향의 거리가 같으면 되겠지. 맞습니까? 자, 얘는 A가 되는데 0.4m/s의 가속도를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얘가 이쪽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자, 얘는 이쪽 방향으로 나타난 가속도가 얼마가 돼 버리지? 0.4 곱하기 사인 세타라는 가속도를 갖겠지. 맞아요? 따라서 30분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0.4 곱하기 사인 세타. 어? 사인 세타는 왜? 세타가 사이값. 세타를 사이값으로 썼어? 그러면 코사인 세타 쓰면 되겠지. 자, 코사인 세타 곱하기 t의 제곱이야. 그 동안에 얘가 이동한 거리가 같지. 3t라는 값은 2분의 1 곱하기 0.4 곱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t 제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tt 지워져 버릴 수 있겠죠. 그럼 t 제곱은 얼마가 되어버리지? t 제곱이라는 값은 얼마? 0.2 곱하기 코사인 세타 분의 30이라는 값이 되어버리겠죠. 맞아요? 어? t 제곱? t 지우지 말까? 얘를 제곱하면 사인 값이 없어져서 t를 계산할 수 있겠지. 얘를 제곱하면 30의 제곱이라는 값은 2분의 0.2의 제곱 곱하기 코사인 제곱 곱하기 t의 4제곱. 자, 그리고 얘는 3의 제곱이라는 값은 0.2의 제곱 곱하기 사인 제곱 t4제곱이야. 따라서 얘는 30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라는 값이 0.2 제곱 곱하기 자 아하 3t의 제곱 자 곱하기 얼마? t4제곱이 되어버리겠지. 자, 그렇다면 쟤는 t제곱의 제곱 더하기 0.2로 나눠주게 되면 아, 되게 귀찮다. 자, 0.04 t의 제곱의 제곱 자, 빼기 요 녀석 하면 얼마가 되지? 9t제곱 빼기 30의 제곱 9배은 0이야. 그렇다면 t제곱은 얼마가 되지? 0.08분의 9 플러스 루트 81 플러스 얘는 얼마? 4ac가 되지. 43이야? 143? 그냥 t 소거하고 하면 그냥 나누시는 t를 어떻게 소거해? 미안하고 나누시면 t 거기다 넣으면 뭘 어떻게 하라고? 이거? 소거해서 t를 t제곱에다가
탄젠트하고 T가 계속 남잖아. 근데 어차피 세트값 구하는 거라 탄젠트를 남겨야지. 아니 T를 구해야 되잖아. 미지수가 두 개잖아 지금. 미지수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소거하는 게 목적이지. 뭐 구해도 상관없어. 탄젠트 구하면 T에 관한 함수로 나오면 셋다 해갖고 셋다 해갖고 탄젠트 셋다 이거분의 이거가 뭐분의 뭐다 해갖고 T가 들어가는 항이 나오겠지. 그 T에 관한 값을 사인 또는 코사인에 넣어갖고 다시 해도 상관은 없어.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얘는 얼마가 되니? 숫자 계산하기 싫은데? 144라고? 해도 뭐 의미가 있니? 15가 돼? 9 곱하기 15? 9 더하기 15? 24? 0.08이야. 그러면 얘는 8분의 100이지. 그러면 300이 되니 T라는 값은 10루트 3초가 걸리겠네. 그렇다면 아무 때나 대입해주면 코사인 또는 사인값 구해줄 수 있겠지. 아니면 원혁이가 이야기한 방법을 한번 풀어볼까? 풀이법은 굉장히 많으니까. 나눠보지. 나눠보면 얘는 T분 10분의 T지. 10분의 T라는 녀석이 10분의 T라는 녀석이 뭐가 돼? 탄젠트 세타가 돼버리네. 그치? 이것분의 이거 지워지잖아. 지워. 이것분의 이거 그러면 얘는 이렇게 돼버리지.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t야. 그럼 여기는 얼마? 100-t 제곱의 제곱근이 돼버리겠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냥 넣어봐. 30분 0.2 곱하기 코사인 세타니까 루트 100-t분의 10. 누굴 더해? 자, 이렇게 돼버렸어. 그렇다면 얘 3이 돼버리지. 얘 0.5니까 5가 돼버리지. 5는 자 5루트 100 빼기 100 더하기 t 제곱이라는 값이 얼마? t 제곱이 되지. 15. 왜 15? 15. 5분의 1이니까 10, 15지. 이게 돼버렸어. 자, 그렇다면 양쪽 제곱하게 되면 얼마가 되니? 225 곱하기 100 더하기 t 제곱이 t 대죠. 어차피 연립방정식 풀어야 된다. 어차피 연립방정식 푸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떤 각도가 나오면 이렇게 푸는 방법도 굉장히 많아. 얘는 가속도 한마디 하고 계속 자는구나. 자, 10번 문제. 그림 가는 고정된 벽 P와 또 벽 P를 향해서 등속도로 움직이는 벽 Q 사이에 물체가 3m/s의 일정한 속도로 왕복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림 나는 물체가 P를 출발하여 5초. 자, 또 벽과 만나서 물체와 벽 모두 정지한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골라보자. 자, 이때 물체의 가속도는 항상 0이다. 얘는 등속도 운동하다가 방향이 바뀔 때 엄청나게 큰 가속도를 갖겠지. 엄청나게 큰 가속도를 갖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얘기하니? 그 시간을 무시하고 얘는 되돌아오고 있다라고 그냥 보고 푸는 경우들이 많아. 자, 두 번째, 물체의 전체 변위는 얼마가 되는가? 자, 물체가 자 벽이 물체를 향해서 다가오는 속력이 얼마지? 자, 그거는 물체가 이만큼 왕복 운동하는 것이고, 자 벽이 5초에 만났대. 문제가 조건이 부족하다.
자, 5초에 만나게 되면 물체가 총 이동한 거리는 3m 퍼세크로 5초 동안 이동했으니까 15m는 맞겠지. 이게 무슨 문제냐? 원래는 제시된 문제가 이 문제야. 어떤 차가 두 대가 마주보고 있어. 원래 문제가 이거야. 근데 이거를 변형시킨 거야. 얘가 지금 얼마의 빠르기로 온다라고 할까? 자, 20m 퍼세크로 자 오고 있다라고 해. 이 둘 사이 거리는 얼마큼 떨어져 있다라고 할까? 얼마큼 떨어져 있다라고 할까? 예를 들어 100m만큼 떨어졌다라고 할까? 자, 이때 요 사이에서 새가 날아다닐 거야. 새가 여기서 공이야. 얼마의 빠르기로 날아다닌대? 얼마의 빠르기로 날아다닐까? 10m 퍼세크로 날아다닐까? 10m 퍼세크로 날아다닌대. 그럼 얘는 가는 동안에 버스가 오니까 중간에 어디서 만나고 또 오면 또 중간에 어디서 이런 식으로 운동하겠지. 맞아요? 무한번 반복하는 운동을 하게 될 거야. 자, 그렇다면 얘가 언제까지 운동하지? 두 차가 충돌할 때까지 운동하게 될 거야. 두 차는 몇 초 후에 충돌하니? 5초 후에 충돌하게 되는 거지. 5초 후에 충돌하게 되는 거야. 따라서 얘는 5초 동안 날아다닌 거지. 5초 동안 날아다녔으니까 얼마가 되니? 50m만큼을 이동했다라는 거야. 몇 번이나 왕복하지? 요 사이에 무한번만큼 왕복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문제의 원형이 이런 형태의 문제인데 얘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 실제 문제는 뭐 킬로미터 써놓고 뭐 60km 써놓고 왕복하는 것을 얘기해. 새는 그거보다 더 빠르게 날고. 물체의 전체 변이는 0m. 이거 말이 안 된다. 얘가 20m 퍼세크 뭐 쫓아가지 못하는구나. 어휴. 얘를 2m 퍼세크라고 하자. 그렇다면 얘는 몇 초? 50초 동안 날아가게 되고 이동한 거리가 얼마가 되니? 500m만큼 날아가는구나. 차가 빠르면 얘가 뒤쫓아가는 꼴이 되니까 말이 안 되지. 뭐라고? 변이는 여기서 0m. 변이? 물체의 전체 변이? 고정점이니까 0이 되겠지? 이동거리가 15m. 이동거리가 15m, 변이는 원래 위치로 돌아왔으니까 0이 되겠지. 자, D. 처음부터 5초 동안의 물체의 평균 속도는 변이가 0이니까 0이네. 이 문제를 너무 심하게 변형시켜놨다. 너무 문제가 아닌 걸로 만들어놨지. 원래 원형은 저런 형태의 문제야. 자, 11번 문제. 자, 20m 퍼세크의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자동차 A가 정지했던 자동차 B 옆을 지나는 순간 자동차 B가 5m 퍼세크 가속도로 뒤쫓기 시작하였다. 자, 자동차 B가 출발한 순간부터 두 자동차가 만날 때까지 자동차 B가 이동한 거리와 그때까지 걸린 시간은 각각 얼마인가? 이거 되게 유명한 문제잖아, 그치? 이거 경찰차하고 그 다음에 신호위반해서 달리는 차 또는 속도위반해서 달리는 차의 경주라고 볼 수 있지? 자, 따라잡을 때까지를 보통 얘기합니다. 그치? 자, 두 녀석이 만날 때까지의 거리지. 자, 이때 속도 위반하면서 가는 차는 자, 얼마의 속도로 가는데? 에이, 12면 안 잡아도 되는데. 조금 넘었다고, 그치?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나보다. 자, 그래서 요 값이 얼마? 72km/h가 되거든. 자, 이때 얘는 정지 상태에서 얼마의 가속도로 움직인다고 해? 처음 속도는 0이고 얘가 가는 가속도는 5m/s제곱이라고 해. 자, 얘가 이쪽에 도달했대. 동시에 도달했으니까 시간이 어때? 같겠지. 따라서 20t라는 값은 1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t의 제곱이 돼. 따라서 얘는 t라는 값이 얼마? 8초 후에 만나게 된대요. 자, 8초에 만나게 됐을 때 얘가
이동한 각각 이동한 거리는 얼마가 될까요? 자, 얘는 이동 거리는 8초 동안 20m 퍼세크로 가니까 얼마? 160m만큼을 이동했을 거고요. 자, 그리고 걸린 시간은 8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지. 자, 12번 문제. 그림은 일정한 속도 V로 올라가고 있는 높이 H인 엘리베이터의 천장에 물체가 붙어있는 것이다. 자, 천장에 붙어있는 물체가 갑자기 떨어질 때 정지하고 있는 외부 관찰자가 보았을 때 물체가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 그리고 바닥에 닿기 직전의 속도는 각각 얼마인가 라는 문제가 되겠죠. 자, 얘는 이렇게 보면 되겠다. 자, 엘베가 있어. 엘베 자체의 높이는 몇 미터라고 합니까? H라고 합니까? H라고 해요. 자, 물체를 자 여기에서 낙하시킵니다. 그렇지? 낙하시키는 동안에 자 얘는 자 이 순간에 얘의 속력이 주어졌는데 얘의 속력이 얼마의 속도로 가고 있습니까? V라는 속도로 가고 있었대요. 그렇다면 실제 지면에 엘리베이터에서 보면 얘는 나가 떨어진 운동이지만 외부에서 보면 얘는 V0로 올라갔다가 내려온 운동이야. 그 다음에 자 그동안에 바닥에 위로 진행을 한 거지.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얘가 실제 갖게 된 변위는 얼마가 됩니까? H-VT만큼의 변위를 갖고 있는 거지. 맞아? 그 다음에 얘가 갖는 변위가 얼마가 돼? S가 되겠지. S란 녀석은 VT-2분의 1 GT제곱이 되겠다. 자, 이 값이 얼마? H-VT가 되겠네요. 그쵸? 자, 따라서 뭘 구하라고?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얘 내림차순으로 바꿔주자. 2분의 1 GT제곱이라는 녀석 마이너스 EV T 플러스 H가 0이 되겠지. 따라서 G라는 값은 G분의 EV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EV의 제곱 마이너스 EG H라는 값이 됐대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얘는 자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되겠네. 얘는 G분의 EV 플러스 마이너스 안에 집어 넣어주면 루트 G분의 4V의 G제곱 G분의 EV의 제곱 마이너스 G분의 EH라는 값이 된대요. 이거는 경우를 좀 따져야 될 것 같다. 어? VT-2분의 1 G분의 안쪽 방향이고 H-VT는 아래쪽 방향이고 뭐라고? 어느 한쪽에 예? 잠깐만 이거 마이너스 붙였어야 돼. 여기가 원점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H 플러스 VT가 돼버려. 결정할 수 없는 값이 나와서 지금 고민하고 있었어.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니? 지워지지. 그럼 T라는 값은 루트 G분의 EH라는 값이 되겠다. 자, 그리고 얘가 바닥에 도달하는 속력은 자 얘는 속력은 위로 V란 속력 아래로 GT가 되겠지. 따라서 자 윗방향으로 던져지는 속력 오호 얘는 V- 얼마? 루트 EG
h라는 값이 돼버리겠네. 그래서 해당되는 값은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13번. 13번까지 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합시다. 자, 아날로그 시계 초침, 아까 한 얘기지. 초침 끝이 반지름 10cm인 원을 그리면서 등속 원동한다. 자, 0초에서 15초까지 초침, 얘는 뭐 몇시 방향 가리킨다라고 표현해. 보통 이거 문제 쉽게 준 거야. 초침 끝에 평균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가 되는가 라고 했습니다. 자, 얘는 지금 뭐가 일정하지? 뭐가 일정하지? 속도의 크기가 일정하지. 자, 얘는 지금 0초일 때 속도가 이 방향이야. 얘는 각속도 오메가가 얼마가 돼버리니? 초침이니까 60초분의 이 파이가 되거든요. 그지? 그러면 얘는 이 부분의 속도가 얼 곱하기 오메가가 됐어. 자, 그 다음에 15초일 때 얘는 속도가 이렇게 나타나지. 얼 오메가야. 그럼 속도의 변화량의 크기는 얼 오메가 루트 2가 돼버렸어. 그렇다면 이 경우에 가속도는 자 델타 t분의 델타 v가 되는데 자 얘는 15초 동안에 자 얘는 0.1 반지름 0.1 곱하기 60분의 2파이 곱하기 루트 2가 돼버리겠지. 아 그래? 그럼 간단하게 가자. 자 그럼 얘는 10cm고 오메가는 얼마? 60분의 2파이 곱하기 루트 2 나누기 15초가 돼버려. 어? 그렇다면 얘는 얼마가 되니? 3분의 2가 돼버리지? 30이 돼버리니? 그럼 얘는 얼마가 돼? 30도 이거 15가 돼버리지? 그럼 얘는 45분의 루트 2 파이라는 값이 돼버립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대요. 델타 V가 R 오메가 T인 거 원운동을 하지요. 반지름 R이지요. 얘 속도 V가 있으면 얘는 각속도 오메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선속도는 반지름 곱하기 각속도 관계를 갖죠. 이때 각속도 오메가는 일정한 시간 동안에 갖게 되는 중심각의 크기인데 원운동의 경우에 t 동안에 2파이만큼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했고 그 다음에 속도는 이거고 속도 변화는 여기에서의 속도가 이 방향이지. 그리고 15초의 속도가 이 방향이지. 그래서 이게 속도의 변화량의 방향이 되겠지. 이 크기가 얼 오메가, 얘도 얼 오메가니까 얘는 얼 오메가 루트 2가 되겠죠. 됐어요? 잠깐만 쉬었다가 14번부터 보도록 하자. 앞부분이 문제가 은근히 귀찮아. 그리고 다음 단원도 에너지 보존 힘 이쪽도 수능형으로 내는 선생님들이 간혹 계시거든.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 20명 이상이면 학교에서 문제 찍어준 건 없으시니? 근데 밥 먹으러 가야 돼요. 그 학교 역학은 했는데 기초마다 전자기학이 그 책 중간중간마다 연습이라고 써있거든요. 그 연습이라고 써있거든요. 그 문제가 시험 문제 이거랑 진짜 똑같이 나왔다고 문제를 지어봤어요. 그 퍼펙트 물리 그대로 따라한 것들 풀어봤어 다?
어려운 건 없어? 네? 문제 풀이 어려운 건 없어? 안 풀어봐서 모르겠어. 어? 있어요. 이거 서서 배울 수 있어요. 강제로 빼왔어. 아... 뭐 잠시 중단해. 알았어. 왜 들어온? 왜 태어났냐고 하면서 왜 생일 선물 해주고 케이크 주고 그래? 원혁이는 대학 가면 선배들이 되게 좋아하겠다. 잘 돌려서 여자 선배들하고 소주 먹다 그럴 것 같아. 야, 한번 돌려봐. 학교 프린트 내용 중에 모르는 문제 없어? 전자기학에서 네. 가우스 법칙, 가우스 법칙인가? 그 적분으로 해가지고 전자기 그 세인프하는 그 부분이. 근데 적분으로 안 하잖아 우리. 네, 하는데. 저희 면 면전함수. 네, 그거. 적분으로 해줬어? 네. 우리 해줬잖아 쿨롱 법칙으로. 근데 그거 그 적분할 때 그게 좀 어렵더라고. 그래서 많이 힘들었어요. 이해를 하긴 했는데. 면적분? 면전화분포? 3학년에서 내려오신 선생님. 그럼 그거 아, 두 가지만 해드릴게. 쿨롱 법칙 갖고 직접 접근하셨다는 얘기지. 가끔 선생님이 이렇게 하신 선생님이 계셔. 어떻게 하냐면 쿨롱 법칙으로 구하고 알겠어. 쿨롱 법칙으로 구하고 또 가우스 법칙 구해서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하라고 문제 물어보는 선생님들이 계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 자, 선 전화분포부터 볼게. 학교에서 중요하다고 하셨으면 아마 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쿨롱 법칙 웬만하면 잘 안 내주시거든. 안 내주는데 수업 중에 강조를 하셨다면 나올 수도 있어. 강조를 했다. 저 강역생 문제 아니야? 네? 자, 한번 볼게. 이건 둘 중에 하나 나올 가능성이 있어. 해주셨으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얘는 위쪽으로 플러스, 자, 플러스 무한대,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무한한 선 전화 분포야. 자, 이때 거리가 얼마큼 떨어지는 곳에서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쪽에 아주 작은 전화 부분이 있는데 여기까지의 거리를 G라고 할게. 이쪽을 G축이라고 할게. 자, 그리고 이쪽에 위치 벡터가 나타나게 돼. 이때 방향을 설정해주면 X방향, Z방향, 들어가는 방향이 G방향이라고 하자. 자, 이와 같이 나타냈을 때 이 벡터를 U벡터라고 합니다. 그럼 U라는 벡터는 all i hat 더하기 gk hat이라고 해요. gk hat이라고 해. 이때 이 순간에 자 전기장은 이쪽 방향에 d2라는 전기장을 갖게 합니다. 그렇다면 d2라는 크기가 얼마가 돼버리지? k 쓰셨다 그랬지? k 4파 입시론 0분의 1 아무거나 다 쓸 수 있다라고 해. 만약에 입실론 제로로 표현해 주신다면 입실론 제로로 꼭 나타내 주셔야 돼. 일단은 k로 갈게. k 곱하기 얘는 u 제곱분의 dq가 돼 버리는데 여기서 dq는 요 길이 소를 dg라고 이야기했을 때 dq는 람다 곱하기 dg라는 값을 갖게 돼요. 따라서 얘는 k 곱하기 u 제곱이라는 녀석은 얼마가 돼? r 제곱 플러스 g 제곱이 되겠지. 람다 곱하기 dg가 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얘와 대칭이 되는 똑같은 윗부분에 의해서 나타나는 또 다른 전기장이 이렇게 있을 거야. 그렇지?
그러면 얘의 Z성분이 서로 어떻게 되지? 상쇄돼버리고 남는 것은 X방향의 성분만 남게 되는데 요각을 세타라고 나봤을 때 얘는 DE 코사인 세타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얘는 E라는 값은 인테그럴 DE 코사인 세타. 이거 세타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 좀 이따 보게 되는 면 분포에서 세타는 돌아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돼. 자, 그래서 얘를 알파라고 쓰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 자, 이렇게 돼버리고 코사인 알파는 뭐가 돼버리지? 코사인 세타는 U분의 R이라는 값이 됐다라고 해. 따라서 얘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K 곱하기 U 세제곱이 되니까 R 제곱 플러스 G 제곱의 2분의 3승분의 람다 곱하기 R 곱하기 DG가 됐어. G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가 되겠지. 자, 여기 보니까 G가 분모에만 있고 분자에 없고 여기 DG가 돼 있는데 G의 제곱 형태로 돼 있거든. 얘네들은 다 삼각 치환을 하게 되는데 그림상에서 보게 되면 얘는 탄젠트 세타가 뭐가 돼? 분의 G가 돼버리지. 따라서 G란 녀석은 얼 탄젠트 세타라고 쓸 수가 있겠네. 자, 얘 미분해주면 DG라는 값은 얼 세크 제곱 세타 D 세타가 되겠지. 탄젠트 미분하면 세크 제곱이 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와 같이 치환해준다. 물리에서 상당히 많이 보이는 적분이야. 자, 그렇다면 얘는 적분 구간이 바뀌네. 마이너스 무한대 넣으면 세타는 마이너스 90도가 되겠지. 자, 얘 무한대 넣으면 세타는 2분의 파이 90도가 되겠지. 따라서 얘는 다음과 같이 치환이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K 곱하기 자, 얘는 R 세제곱 곱하기 1 플러스 탄젠트 세타의 제곱의 2분의 3승분의 람다 곱하기 R 곱하기 DG 대신에 R 세크 제곱 세타 D 세타라고 쓸 수가 있어. 자, 그렇다면 R 나머지 나가버리면 K 곱하기 R분의 람다 곱하기 여기 나타나는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뭐가 되지? 세크 제곱이 돼버리지. 세크 제곱의 2분의 세제곱이니까 세크의 세제곱이 되지. 세크 세제곱 세크 제곱이니까 세크분의 1이야. 세크는 코사인분의 1이 돼버리지. 코사인 세타 디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다. 자, 그렇다면 쟤는 K 곱하기 R분의 람다 곱하기 코사인 적분하면 뭐가 되죠? 사인이 돼버리죠. 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1 빼기 1이 돼버리니까 2가 돼서 얘는 2K R분의 람다라는 값이 선전압 분포를 갖는 경우에 전기장이 돼. 그래서 이것도 기출에 상당히 많은 편이야. 자, 이번에는 면 전압 분포를 볼까? 자, 면 전환은 무한 면 전환은 직접 적분으로 처음부터 구하지 않는다. 보통 원판에 대한 값을 묻고 원판의 반지름을 무한대로 보내주는 방식으로 전기장을 구해줄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반지름이 라지 어린 이런 아이가 있다. 자, 이때 이 축으로부터 이걸 X축으로 할까? G축으로 할까? 학교에서는 X축했니? G축했니? 그거 두 개 다 했어요. 두 개 다 했다는 게 말이 돼? X축으로 그냥 할게. X축으로 할게. X 써도 되고 G 써도 되고 Y 써도 되고 아무거나 써도 돼. 자, 이때 여기에 이러한 원형 고리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봐. 원형 고리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는데 안쪽 반지름이 small r이야.
그래서 요 위치에서의 전기장을 묻는다면 얘는 small r이고 얘가 x가 돼버리지. 얘가 u라는 값이 돼버린단 말이야. 자, 이때 전하수를 요 부분에 면적에 대한 전하수를 보는데 얘 면전하밀도는 시그마라고 할게. 자, 그렇다면 여기에 dA라는 녀석은 시그마 곱하기 선생님 표현은 all d all d 세타 썼거든. 근데 10중8구 학교 선생님은 이거를 이렇게 하셨을 거야. 시그마 2파이 all d all이라고 써주셨을 거야. 거의 대부분 선생님 밑에 거 쓰시거든. 그 이유인즉 요 부분에 대한 면적을 정면에서 관찰해 보면, 자, 여기에서 얼마큼 떨어진 곳에 요 부분이 되는 거거든. 이 안쪽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여기를 D세타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선생님은 요 부분만 얘기하는데 학교 선생님은 어떻게 이 전체 부분으로 설명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 오케이? 고리에 대한 전기장을 이용해서 쓰게 되면 얘 대신에 if I or d or이라고 쓰게 돼. 근데 이거는 생각하기가 귀찮으니까 무조건 선생님이 썼던 적분소 이거를 이용해 보면 문제풀이에 실수가 없이 풀어낼 수가 있다라고 해. 자, 한편 여기에 dq가 있는데 dq라는 녀석을 시그마 all d all d 셋다라고 했는데 말이야. 이 부분에 대한 전기장이 어떻게 나타나지? 이렇게 나타나지. 자, 얘도 마찬가지 반대쪽에 있는 전기장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쪽 성분이 서로 어떻게 돼? 상쇄돼. 이 전기장은 벡터를 갖기 때문에, 벡터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항상 상쇄되는 녀석이 존재하게 될 거야. 대칭인 모습에서. 자, 그러면 이쪽으로 나타나는 전기장이 DE 코사인 세타 쓰면은 개망쳐. 지금 선생님이 세타를 회전하는 방향을 세타 썼기 때문에 그래. 이걸 알파라고 할게. 자, 그래서 코사인 알파라고 한다. 가끔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도 이렇게 계산하는 선생님들이 이거를 세타라고 잘못 써갖고 이상한 적분을 해갖고 어?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이게 뭐 이래? 라고 하는 분들이 가끔 계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될 거. 선생님들도 그만큼 실수를 많이 한다는 얘기야. 이걸 세타로 그냥 무작위로 막 쓰다가 세타 아니야. 자, 그리고 DE라는 크기는 얼마가 돼버리지? 얘는 K 곱하기 똑같아. All 여기선 U 제곱분에. U 제곱분에. 자, 시그마 곱하기 All D All D 세타라고 해. 여기서 이렇게 한 거는 D 세타를 미리 한꺼번에 계산을 해버린 결과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렇다면 E라는 값은 인테그럴 DE 코사인 알파. 자, 그렇다면 얘는 인테그럴 k 곱하기 u 제곱분에 u 제곱분에 자 시그마 곱하기 r d r d 세타가 돼버리니까 얘는 적분 두 개가 필요하겠네. 적분 두 개가 필요하고 여기 코사인 알파 대신에 r 분의 x라고 쓰기로 하자. 이때 R이라는 녀석은 0부터 라지올까지,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 그래서 2파이가 미리 계산해서 이렇게 써서 R에 관한 식으로만 써도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인테그럴 상수부터 빼보자. K 곱하기 시그마 곱하기 X 곱하기 인테그럴 0부터 2파이까지 D 세타. 또 0부터 라지 얼까지. 자, 얘는 이렇게 쓰게 되네. 어, 이거 얼이 아니고 유야. 자, 유의 세제곱분에 얼 디 얼이라고 쓸 수가 있어. 자, 얘는 다시 정리해 주면 요거 2파이가 돼 버리지. 2파이 k 시그마 x 곱하기. 자, 얘는 인테그럴 0부터 라지 얼까지. r 제곱 플러스 g 제곱의 2분의 3승분의 r d r이야. 어? 살펴보니까 분자의 r, 자, 분자의 r에 관한 함수가 있고 분모와 분자의 다 r에 관한 함수들이 다 존재하고 있지. 이때는 자, 삼각치환을 쓰지 않아.
얼 제곱 더하기 지 제곱이라는 녀석이 뭐가 돼? 유 제곱이잖아. 따라서 이 얼 디 얼이라는 녀석은 이 유 디 유라고 쓸 수가 있어. 자, 적분 구간은 여기 얼 대신에 0을 넣으면 지에서 어디까지? 라지 얼을 쓰면 루트 얼 제곱 플러스 지 제곱까지야. 요거 적분 구간 잡는 것도 항상 조심해야 돼. 유 제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곱근을 취해줘야 돼. 항상 요거 조심하시면 그냥 풀이에는 문제가 없어. 그러면 얘는 2 파이 k 시그마 x 곱하기 x 곱하기 이거 x인데 지라고 썼구나. 에이쿠 x야 이거 x.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줬을 때에는 인테그럴 g에서 루트 얼 제곱 플러스 g 제곱까지. 자, 얘는 u 세제곱 얼 디얼 대신에 u 디유니까 u 디유가 된대. 그럼 제곱값이 되겠지. 자, 그 결과 얘는 요거 2파이 k, k는 4파이 입시론 제로분의 1이잖아. 그걸로 계산해주면 쟤는 얼마가 돼? 2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곱하기 x 곱하기. 자, 쟤는 적분해주면 u 제곱분의 1 적분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u분의 1이라는 값이 되겠지. 맞아요? 마이너스 u분의 1이 돼버리고 얘는 g에서 루트 얼 제곱 플러스 g가 아니고 x지. 아, 왜 자꾸 g라고 썼지? x. 여기도 x. 에이크, 지축을 많이 놔서 그래 내가. 이렇게 나타내 주게 됐대. 자, 그렇다면 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자, 얘는 마이너스니까 적분 구간 바꿔서 계산해 주면 돼. 이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x 곱하기 얘는 x 마이너스 루트 얼 제곱 플러스 x 제곱분의 1이라는 게 결과가 된다. 오케이? 이게 결과래. 자, 이때 이거 x분의 1이야. 자, 이때 x를 집어 넣어주면 얘는 다음과 같이 되지. 이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곱하기 1 마이너스 루트 얼 제곱 플러스 x 제곱분의 x라고 해. 이때 무한면이라면 얼이 뭘로 가지? 무한대로 가겠지. 얼이 무한대로 가니까 전기장 2라고 하는 값은 2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다. 그래서 가우스 법칙이 엄청나게 편리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들이야. 가우스 법칙 사용하면 실제 적분을 쓸 필요가 없거든. 실제 적분 사용하지 않으니까 엄청나게 편리하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해요. 하, 진상. 정진상. 정진상? 많이 듣던 사람이네. 아, 이재명이 측근이구나. 다 정리됐어요? 또 질문할 건 없나요? 다음 주에는 전기 프린트 나갈 거거든. 운동량 보존하고 전기 프린트가 나갈 거야. 학교 진도 지금 어디 나가고 계시니? 방금 콜롬도 이제 가우스 워치에 나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왔어요. 그럼 시험 범위 전기까지 돼? 축전기까지 돼? 말씀해 주셨는데 축전기 전까지야? 기억상 54페이지 그 교재를 알면 알 수 있는데 좀 있다. 축전기까지 54페이지 전기 회로는 이번에 안 들어간 거야? 전기 회로 들어가 들어가?
점심 때리시면 좋아하는 먹고 하네? 40페이지까지 학생이 더 들어가면 들어가 해봐 해봐 근데 진도 나가려면 뻑뻑하실 것 같은데 줄었으면 좋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천천히 나가고 있어요 아직 20분이야 어? 20분이요? 근데 가우스 끝났어? 가우스 거의 끝났는데 가우스 들어가지 않았어 올려봤더니 근데 나까지만 그래도 이거 3만인가? 우리 3만 이번 나온 줄 알았어 내가 진도 체크해서 이번이야? 축구나 해. 농구는 매력게임. 농구요. 축구나 해. 매력. 네가 하는 건 매력게임 아니지? 예. 존나 매너로 안 돼. 이게 쉽지 않아. 어 매너로 해? 아니? 그렇게 들이박아 얘. 이상하지. 팔꿈치로 갔다 왔지 않지? 점프는 맞긴 한데. 진영만 낫잖아. 어깨 보세요. 쟤는 사람 죽인다 그런 거. 네 너무 지겨운데. 3반은 너무 좋았지. 3반은 강민. 강민준. 수환이 수환이 박았네 수환이 수환이 유엽이가 있어 도엽이 거기 농구하자면 몇 명 모여 준현이 3번 박았네 아니 이반이 농구하자면 몇 명이 모여 농구 대 5에 근데 농구는 4반이 요즘 애들끼리 시즌에 농구하고 농구랑 쳐줬어 농구랑 탁구 탁구나 탁구하는 새끼들 농구 좀 있어요 예? 유엽이랑 3번이 미정이 6월 자, 14번을 보겠습니다. 자, 바닥에서 180cm 높이에 자, 있는 샤워기의 노즐에서 물방울이 바닥으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똑똑 떨어졌다. 네 번째 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순간에 첫 번째 물방울이 도달하였다. 얘는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지. 자, 여기 바닥이 있어. 자, 이게 첫 번째 물방울이 있고 두 번째 물방울, 세 번째 물방울, 네 번째 물방울이 떨어지는 순간이야. 1.8m래. 자 그렇다면 이 시간 간격을 T라고 얘기한다면 전체 바닥에 떨어지는데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지? 3T가 필요한 거지. 자 그렇다면 얘는 1.8이라는 값은 어? 뭘 구하래? 중력가속도 또 10 쓰기로 했는데 아 시간 간격 쓰면 해야 되는구나. 자 2분의 1 곱하기 중력가속도는 10이라고 하고 T의 제곱이 되는 거지. 맞아요? 자, 그렇다면 얘는 자, 넘어가 버리면 얼마가 됩니까? 얘 넘어가면 3.6이 돼 버리고 0.36이 돼 버리니까 T라는 값이 0.6초라는 시간이 걸렸다라고 해요. T는 0.6초가 걸렸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물방울이 바닥에 도달했을 때 속력은 얼마가 되는가? 0.6, 0.6, 0.6이니까 전체에 걸린 시간이 라지 T라고 할게. 라지 T 제곱이니까 라지 T라는 값이 이 값이고 스몰 T라는 값은 0.2초라는 시간 간격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네. 자, 그럼 바닥에 도달하는 순간에는 이만큼의 시간이 걸렸으니까 V라고 하는 것은 10 곱하기 라지 T가 돼서 얘는 6m/s라는 속력을 갖게 되고요. 첫 번째 질문이고 자, 두 번째 질문은 첫 물방울이 바닥에 도달하였을 때 두 번째 물방울과 세 번째 물방울의 바닥으로 할 때 높이를
구해보도록 하자라고 했어. 어, 요거리 S1, 요거리 S2잖아. 자, 요거리를 뭐라고 할까? H1, 이 거리를 H2라고 하자. 자, 그러면 H1이라는 값은 H1은 0.6초 동안 내려간 거리가 되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물방울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처음 떨어진 아이가 0.2초 후에는 여기 와 있고 다시 0.2초 후에는 여기 와 있고 다시 0.2초 후에는 여기 와 있다. 그래서 한 물체가 운동하는 걸로 취급해 주는 게 더 편하다. 자, 그렇다면 더 편하다. 그렇다면 H1이라는 녀석은 자, H1이라는 녀석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8m 빼기 S1이 되겠다. 2분의 1 곱하기 g 곱하기 0.2의 제곱이 되겠지. 자, 그러면 얘는 1.8 빼기 얘는 얼마가 되지? 0.04 0.02가 되니까 0.2가 돼버려서 얘는 1.6m의 높이에 있고, 자, H2라고 하는 것은 1.8 빼기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0.4의 제곱이 되겠지. 자, 0.4의 제곱이면 10 곱하면 얘네 얼마가 되니? 0.16이 돼버리지. 자, 0.16이 돼버리면 2 나누면 얼마가 되니? 왜 이렇게 값이 커? 얘는 0.16 0. 얘가 16이지. 1.6이지. 1.6이면 반 나누면 0.8이 돼버리니까 1.0m의 높이에 있구나. 그래서 H2는 1m의 높이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 15번 문제. 자, 지표면에서 연직 방향으로 30m/s의 속력으로 물체 A를 던졌다. 2초 후에 같은 방향으로 5m/s의 속력으로 물체 B를 던져 올렸다. 다음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하자. 얘는 2초 간격으로 자 던진 거지. 전기장 쪽은 아무래도 증명하는 형태의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 증명하는 쪽 많이 봐두세요. 자, 여기에서 지금 물체를 처음에 얼마의 속력으로 던지지? 30m/s로 던질 거야. 자, 자, 30m/s로 던지고 몇 초 후에? 2초 후에. 자, 2초 후에 물체를 얼마의 속도로 던져? 자, 5m/s로 던졌대. 자, 이렇게 던졌대. 둘 다 중력에 의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자, 두 물체가 만나는 시간을 자, 시간과 높이를 계산해 보자라고. 자, 그러면 얘는 자, S라는 녀석이 같다지. 그럼 얘의 운동 시간보다 얘는 몇 초 동안 더 운동했지? 얘를 T라고 한다면 얘는 T 플러스 2라는 값을 써주면 되겠지. 얘를 T 마이너스 2 쓰고 얘 T 써도 상관없는데 더하기가 좀 편할 거야. 자, 그렇다면 S라는 녀석 SA라고 할게. 얘는 30 곱하기 T 플러스 2 마이너스 2분의 1 G 곱하기 T 플러스 2의 제곱이야. 자, 그 다음에 SB라고 하는 값은 OT 플러스 OT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 되겠지. 자, 얘네들이 만난다는 것은 SA와 SB가 같다라는 거지. 30T 플러스 60 자, 마이너스 2분의 1 GT의 제곱. 자, GT의 제곱 마이너스 자, 얘는 EGT EGT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G2의 제곱. 자, 이 값 CSAG 이 값은 O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 돼버리니까 얘 지워지고, 자, 정리해주면 얘는 요 녀석 얼마? 20이 돼버리지.
20이 돼버리면 얘는 40 더하기 30t가 있고 여기는 5t가 있네. 그럼 얼마가 되지? 25t가 되지. 25t가 되고 자, 요 녀석 얘가 남는 게 얼마가 돼? 마이너스 20t가 0이 돼버린 거지. 자, 따라서 얘는 자 5t가 음의 값이야? 아니요. 60 빼기 20이 왜 또 이게 양수가 돼, 음수가 돼버리니? 근데 이거 풀 때 자꾸 음수가 달라고 음수밖에 안 나와? 풀 때 이게 잘 안 맞나? 그럼 문제를 잘못 출제한 건데? 아 얘는 만날 수가 없을 수도 있겠다.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동안에 만날 수가 없을 수도 있어. 얘부터 올라갔다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은 그러면은 애초에 T가 동일한 조건상에서 먼저 떨어지고 언제 출제를 잘못했지. 자 그러면 얘 50, 50으로 바꿔버릴까? 0이 누락됐다고 하고 더 빠른 속도로 던져야지 두 개가 공중에서 충돌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50으로 바꿔버리면 얘 50 얘 50. 자 그러면 이제 되겠지. 얘가 얼마가 되지? 20t가 돼버린. 어씨 그럼 0이야? 어찌할까요? 50도 안 먹네. 25로 바꿔보자. 자 25로 바꾸면 25 25가 돼버리면 아 그래도 또 음수가 되지. 더 빠른 속도로 던져야 되겠다. 50이면 안 되는 거예요? 어? 50으로 던졌을 때 여기가 없어지는데 그러면? 50t면 30t하고 돼서 아 마이너스 20t구나 쌀이. 자 50으로 해보자 그러면. 자 50으로 던져버리면 다시 50. 자 얘는 이렇게 나타나지. 60 마이너스 얘 넘어가 버리면 얼마? 마이너스 20t가 되지. 자 얘 얼마? 마이너스 20t라는 값이 0이 돼버리겠죠. 이게 40이지. 이게 돼버리겠지. 자 따라서 t는 몇 초 후에? 1초 후에 충돌한다. 자 1초 후에 충돌하고 충돌하는 높이 h는 얼마가 돼버리죠? 이 값 계산해 여기다 넣어버리자. 50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1의 제곱이니까 45m가 되겠다. 그래서 0이 누락되거나 잘못 출제됐다라고 보이는 거지. 두물체가 만나는 순간에 속도를 계산해 보도록 하자. VA라고 하는 것은 30 마이너스 10 곱하기 1초가 되니까 얼마가 되니? 20m per sec가 되겠고요. VB라고 하는 값은요. VB라는 값은 오 마이 갓. 이게 몇 초야? 1초 뒤니까 2초니까 3이지. 내려오고 있고 0이네. 멈춰 있을 때요. 이 계산에 의하면 멈춰 있게 되고 VB라는 거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네. VB라는 것은 50 곱하기 1 마이너스 10 곱하기 1이 돼버리니까 얼마? 40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멈춰있고 얘는 자 40m per sec라는 속도를 갖고 나타날 때 충돌이 되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지. 이거 선생님이 한번 시험 문제 원본을 잘 찾아봐야 되겠다. 아무튼 5m per sec는 안 맞을 것 같아. 자 여기까지 하시 우리 12시 반까지니? 네. 네. 아우씨 너무 또 12시까지 생각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갔지 이랬어. 12시까지 하셔도 되는데. 아 지랄. 사실 오늘 사실 오늘부터 좀 바뀌긴 했는데 시험도 바뀌었어. 강의실이 아 강의실도 안 바뀌었잖아. 시간만 사실 좀
하기사 옛날에 이런 적이 있다. 시간을 잘못 봐갖고 한 시간을 잘못 봤어. 자, 소끝 가자 해놓고선 보냈어. 보내놓고 한 5분쯤 있었는데 이상한 거야. 뭔가 선생님하고 날 때 뭔가 좀 빠진 거 같아. 그리고 시계 보니까 한 시간 덜 했잖아. 그래갖고 애들 막 톡했어. 빨리 오라고. 나쁜 놈들이 어디가 있는지 아니? 그걸 알고 학원 근처에 PC방 앞에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 다시 소환했지. 원래 이 학원 근처에 PC방이 있었는데 3층에 있잖아. 없어졌잖아. 원장쌤이 없었다는 소문이. 거기가 코시국을 코로나 시국을 견디지 못하고 망했어요. 선생님 동네에 굉장히 그냥 먹을만한 음식점이 있어. 굉장히 먹을만한 음식점이 있는데 코로나 시국 다 견뎌놓고 도저히 더 뻗지 못한다고 망했어. 그냥 문 닫아버렸어. 먹을만한 집인데. 자, 16번을 봅시다. 그림과 같이 XY 평면에서 입자가 원점에서 P를 거쳐서 Q에 도달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걸린 시간이 2초일 때 평균 속력, 평균 속도를 보자. 자, 이동한 거리 얼마가 되지? 피에서 Q를 거쳐서 자, P 원점에서 출발한 거지. 자, 얘가 0에서 P까지 갔어. 얼마큼 갔지?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의 제곱근이지. 루트 10이 되겠지. 루트 10 더하기 P에서 Q까지의 거리는 자, 얼마가 됩니까? 자, 얘는 루트 5가 되니? 루트 5가 됐대. 자, 그러면 루트 10 더하기 루트 5 하게 되면 얘는 얼마가 되지? 루트 5 곱하기 루트 2 플러스 1이 돼버립니까? 이게 전체의 이동 거리가 될 거야. 자, 이만큼 이동하는데 시간이 얼마가 걸렸지? 2초가 걸렸니? 따라서 평균 속력이라는 것은 2분의 루트 5 루트 2 플러스 1이 됐다라고 해. 그냥 귀찮으면 그냥 이거. 자, 이거에 대해서 변이의 크기는 자, 변이의 크기는 원점에서 Q점까지지. 자, 그렇다면 얘는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의 제곱근이야. 자, 그렇다면 얘는 2의 제곱이니까 얼마? 4. 루트 13이 되겠네. 자, 그럼 평균 속도는 크기가 자, 2초 동안에 루트 13만큼 이동한 게 되겠지. 그래서 평균 속도, 평균 속력의 개념입니다. 자, 17번. 지금은 많이 없어진 유형이라고 했지. 자, 표는 직선상에서 등가속도 운동하는 한 물체의 위치 시간의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물체의 가속도가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도록 하자. 자, t 0, 0.1, 0.2, 0.3까지만 해볼까요? 자, 물체의 위치 s는 센티미터인데 얼마? 0, 4, 10, 자, 18 이렇게 있대요. 그럼 델타 s를 구하면 얘는 4, 6, 8이 되겠고요. 평균 속도는 얘로 나눠주는 거지. 자, 그럼 얘는 40cm/s, 60cm/s, 80cm/s야. 그러면 속도의 변화량은 자, 얘는 20만큼 변했지. 따라서 가속도라는 값은
자, 0.1분의 0.2. 즉 얘는 2m per sec 제곱이라는 가속도를 갖게 됐다라고 합니다. 자, 0초일 때 물체의 속도는 얼마일까요? 라는 문제야. 0초일 때 물체의 속도는 얼마일까요? 얼마가 될까요? 자, 얘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자, 예를 들어서 이 중심 속도가, 이 중심 속도가 얘야. 오케이? 이 중심 속도가 얘야. 그럼 얼마가 되지? 0.6m per sec가 1.5초일 때 속력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시간 절반의 속도가 되는 거야. 평균 값이. 자, 그렇다면 얘는, 자, 자, 얘 거리를 몰아서, 요 위치를 몰라서 힘들겠구나. 얘로 가자. 자, 얘의 속도는 얼마가 돼? 이게 0.5초일, 0.05초일 때이고, 요게 1.5초일 때니까 여기에서 평균 속도는 얼마가 되지? 50이 되겠지. 즉 0.5m per sec가 될 거야. 그렇다면 0에서의 속도를 계산을 해야 돼. 자, 0에서의 속도를 계산해야 되거든. 뭐 가속도 이용해서 해도 되긴 하는데 얘는 0.1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 얼마? 4는 2분의 처음 속도 더하기 0.5 곱하기 t 0.1이 됐다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얘 넘어가면 8이 되고 얘 넘어가면 0.8이 되겠지. V0라는 녀석은 0.3m per sec라는 값이 됐다라고 해. 또는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지. 자, 4m만큼 이동하는데 V0 곱하기 시간은 0.1t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는 2 곱하기 시간은 0.1의 제곱이야. 자, 그렇다면, 얘는 얼마가 되지? 0.01이 돼버리지. 얘는 0.04cm구나. 자, 따라서, 자, V0라고 하는 값은 0.04 빼기 0.01이 돼서 0.03이 돼버리고, 여기에 0.1만큼 곱해져 있지. V0라는 녀석을 그래서 0.3m per sec라는 이런 속력이 됐다. 그래서 중간 값에서 속력 구할 수 있는 것, 자,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아까도 등가속도 운동에서 절반 속도가 평균 값이었지? 맞아? 둘 사이의 중간 값이 되어버립니다. 자, 18번 문제. 자, 그림은 직선 운동하는 물체 A의 가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학교에서 그래프 많이 강조하셨습니까? 그래프 강조 거의 안 하셨어? 그래프 강조하면은 이거 시험에 나올 가능성 상당히 있지요. 자, 직선 운동하는 물체 A의 가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0초일 때 A는 정지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시간 속도 그래프. 왠지 음의 부분도 있을 것 같아. 자, 처음 0초에서 2초까지는 자, 속도가 얼마큼? 4만큼 변화됐대요. 자, 어떻게? 0차함수니까 1차함수로 나타나겠지. 자, 2초에서 4초 구간에서는 속도 변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6초가 됐을 때 면적이 얼마큼 감소했지? 8만큼 감소했으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니?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죠. 얘는 대칭이 돼야 되는데 이때가 5초가 되겠지. 맞아요? 5초가 된다라고 해요. 이때 얘는 운동 방향이 바뀌겠네. 그치?
속도가 0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속도 그래프 다 그렸고요. 얘는 이거고요. 두 번째. 자, 위치 시간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보도록 하죠. 원점을 출발했다라고 가정을 하자. 자, 원점을 출발했다라고 하면 자, 얘는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0에 대해서 2초, 4초, 6초가 됐거든요. 자, 그렇다면 4초가 될 때까지 면적은 얼마가 되지? 4가 되겠지. 4m만큼을 이동했을 거야. 1차 함수니까 몇 차 함수로 그림 그려줘? 자, 2차 함수로 그려주면 되겠지. 2초, 4초 동안의 면적이 얼마큼 증가합니까? 8만큼 증가하니까 얘는 얼마가 돼버립니까? 12m가 되겠지. 자, 이때 얘는 등속도 운동하니까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0초에서 5초 사이에서는 자, 면적이 증가했다 다시 또 감소하는 이런 부분이 생기게 돼. 요 부분의 면적이 얼마가 되지? 2가 돼버립니까? 그렇다면 얘 최고점 얼마가 되지? 14m가 되는 거지. 그래서 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그래프 그려주시면 되겠다. 0차, 1차, 2차 이것만 정확히 룰만 지켜주시면 자 손쉽게 그려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9번 없고 자 1번 자 뉴턴의 운동 법칙에 관한 문제들이 주로 추출돼 있어. 자, 1번. 그림은 사람이 탄 보트가 물 위에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또 표는 그림에서 작용하고 있는 힘 A에서 D까지에 대한 설명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작용 반작용에 관계된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지. 자, 사람이 작용하는 중력, 보트가 사람을 떠받치는 힘. 자, 물이 보트를 떠받치는 힘, 보트에 작용하는 중력.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보자. A와 B를 살펴보자. 사람의 중력은 자 지구가 사람을 당기는 힘. B는 보트가 사람을 떠받치는 힘이니까 얘는 힘의 평형관계에 있는 거지. 그래서 X. C와 D를 보자. 물이 보트를 떠받치는 힘. 자 그리고 보트에 작용하는 중력. 사실은 자 얘네들은 자 같은 물체에 작용한 힘이니까 자 보트에 모두 작용하고 있는 힘 맞지. 하지만 힘의 평형까지는 아니야. 힘의 평형은 사람의 무게까지 합쳐져야지 자 또 물이 보트 전체를 떠받치는 힘과 같아질 거야. 그래서 일단은 맞아. 자 A와 D의 크기의 합은 자 알짜 힘이 0인 거지. 그지? A, D지? 소리. 사람에게 작용하는 중력과 보트에게 작용하는 중력. 합이 되겠네. C, 부력과 같겠지. 그래서 자 얘는 D도 맞아. 그래서 얘는 니 D가 답이 되겠다. 자, 2번 같은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죽으려고 하죠. 되게 귀찮아하는 문제 여러분들이 보통. 자, 이거 그냥 쉽게 우리 자유물체 그림이라는 것을 이용하면 상당히 쉽게 접근해 볼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림은 수평면이 지면 위에 놓여있는 질량이 10kg인 나무판에 줄을 연결하여 도르래를 걸친 후에 그 한 끝은 나무판 위에 서 있는 질량이 80kg인 사람이 연직 아랫방향으로 잡아당겼다. 아래 무게 합이 얼마가 되지? 90kg이 되는 거지. 단 중력과 속도는 10이고 줄의 질량 모든 마찰 공기장은 무시한다.
자,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때 여기 바닥이 있지. 오케이? 자, 바닥에 놓여 있었는데, 자, 이 순간에 얘네들에 대한, 자, 뭘 살펴볼까? 자유 물체 그림을 한번 살펴보자. 자, 얘는 이렇게 볼 수 있어. 사람이란 녀석은 윗방향으로 지금 장력 T로 당기는 거지. 내가 아래로 F로 당기는 만큼 줄은 나를 똑같으니 F로 당겨주는데 그때 그냥 그 장력, 그 힘을 T라고 할게.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바닥으로부터 N2라고 하는 수직항력을 받는다라고 하자. 이 판이 이 사람을 밀어주는 힘이야. 자, 그리고 아랫방향으로 뭐가 나타나지? 사람의 무게가 나타나겠지. 얘가 80G가 되겠지. 그래서 사람, 자, 80kg인 사람은요, 아래로 어떤 힘이 나타나고, 80G가 나타나고, 위로 장력 T가 나타나고, 위쪽으로 N2라고 하는 수직항력이 나타나는 거야. 자, 한편 판때기를 한번 볼까? 판때기는 아래로 지금 어떤 힘이 나타나지? 중력 10G가 나타나지. 그리고 위쪽으로 어떤 힘이 나타나지? 장력 T가 나타나고, 또 사람이 얘를 눌러주지. N2로 눌러주고 바닥이 얘를 떠받치는 힘 N1이 나타나게 돼. 이해해? 자, 그러면 10kg인 이 판때기에 대해서는 아래로 어떤 힘? MG. 또 아래로 N2. 또 위로 N1. 이건 바닥이 얘를 떠받치는 힘이지. N1. 자, 그리고 윗방향으로 장력 T가 있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유 물체 그림이라는 걸 한번 그려봤어요. 이 그림을 프리 바디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요.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이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자. 자, 1번. 사람이 줄을 100N의 힘으로 연직 아랫방향으로 잡아당기며 정지해 있을 때 나무판이 사람을 연직 윗방향으로 밀어올리는 힘 F의 크기를 풀이 과정을 통해서 보자. 여기서는 N1을 구하라는, N2를 구하라는 얘기죠. 자, 사람 T가 얼마라고 했어요? 당기는 힘 T가 얼마? 100N이라고 했어요. 중력가속도 10이라고 썼으니까 얘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자, T 플러스 N2 마이너스 800은 0이 돼버리겠지. 따라서 여기 100 넣어주면 N2라고 하는 것은 얼마가 되니? 700N이 되겠지. 700N입니다. 자, 두 번째. 나무판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최소한의 얼마 힘으로 줄을 잡아당겨야 하는가 라는 문제야. 나무판에 대해서 봐야 되겠지. 자, 얘는 N1 플러스 T 마이너스 N2 마이너스 MG. 여기서는 100이라는 값이 0이 돼버리는 거야. 오케이? 자, 이때 N2라는 녀석은 뭐가 돼버리지? N2라는 녀석은 요 값이 돼버리겠지. 맞아요? 그렇지 않다. 어우, 젠장. 골 아프네. 여기서 잡아당겨야 되는 이걸 보자는 얘기지. 그때 어쩔 수 없이 그냥 운동방정식 합체해보자. N, T 플러스 N2 마이너스 800이라는 녀석이 0이 됐다고 해. 자, 그렇다면 두 녀석을 합쳐주게 되면 얘 지워지지. N1 더하기 ET 마이너스 900이라는 값이 0이 됐어. 근데 지금 공중으로 떠야 하잖아. 그지? 나무판이 들어지려면 N1이 뭐가 돼야 돼? 0이어야지. 바닥에서 아무런 힘도 받지 않는단 말이야. 공중부양하게 되면. 따라서 ET라는 값이
900N이 되니까 T는 얼마? 450N으로 잡아당기게 되면 얘는 공중부양을 할 수 있다.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나무판이 살펴보니까 자기 몸무게 전체 무게 절반만큼의 힘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도루의 모양이 중요해. 어떤 문제는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문제도 있어. 도루래가 이렇게 잡아당겨. 그럼 이때는 T 대신에 뭘 써야 돼? 3T가 돼버려. 3T. 오케이? 여기에서 2T로 당겨지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문제도 또 나타내 줄 수 있어. 자, 세 번째, 나무판이 1m per sec 제곱의 가속도로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의 힘으로 잡아당겨야 하는가? 나무판이 올라가는 거야. 자, 그렇다면 얘는 가속도가 얼마가 돼? 이 관계에서 그대로 써줄게. N1 플러스 T 마이너스 N2 마이너스 100이라는 값이 0인데 N1은 굳이 필요 없지. 하늘을 나르니까. 나르고 있으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아래쪽은 얼마가 되니? T 플러스 N2 마이너스 800이라는 값. 이게 뭐가 되지? 19 곱하기 A. 얘는 얼마? 80 곱하기 A가 되는 거지. 두 개 더해봐. 두 개 더하면 얘는 2T 마이너스 900이라는 값이 90A가 되는 거야. 쉽게 표현해서 두 사람과 물체가 한 덩어리가 됐고요. 자, 위로 얼마 힘으로 당기는 거지? 실 두 개가 당기니까 2T가 당기고 아래로 전체 무게 900N이 작용할 때 위에 가속도 A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뜻이야. 이때 가속도는 얼마가 된다라고 했어요? 1이 돼버린다라고 했지? 네. 1. 그럼 얘는 얼마? 90이 돼버리니까 2T라는 값은 얼마? 490이 되겠지. 따라서 T는 얼마? 495N이 됐다라고.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변형시키는 문제 굉장히 많아. 변형시키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다음 시간에 할 건데 4번과 같은 문제 항상 봐두라 그랬지. 요번에 보니까 3학년 프린트에도 요 문제가 나와 있더라. 우리 수업에 배울 때는 M, 2M, 3M짜리였지. 맞아요? M, 2M, 3M짜리였거든. 그게 보조프린트에 나와 있는데 진짜 심심치 않게 시험 문제로 출제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하시고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 시험 이제 4주 안 남았지? 딱 한 달 남았어. 그러니까 걱정이 돼. 진도를 어떻게 빼실지.